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부터 3회에 걸쳐서 네네. 예, 디사운드. 네. 덤블 드디어. 앰프죠. 네, 네, 덤블 그렇죠. 앰프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저희가 특집으로 네네.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네. 예,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덤블 앰프의 가장 완벽한 복원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신스 뮤직의 덤블로이드 B 스페셜. 네네. 이펙터를 만나볼 거고요. 다음 시간은 또 원플러라든지 네. 제이로켓에서 네. 제작이 되는 덤블 앰프를 복각한. 네네네. 이 덤블 앰프 실제로 다뤄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덤블 앰프 이러면 그쵸? 모를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따로 설명해 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혹시 일단 먼저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설적인 앰프 제작자인 알렉산더 하워드 덤블이 만든 부티크 앰프입니다. 네, 맞아요. 덤블이 만들어서 덤블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앰프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로벤포드나 레리 칼튼, 존 메이어 등 현존하는 최고의 기타리스트들이 애용하는 네네. 네, 앰프고요. 일단 가진 돈이 많아서 구매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죠. 네네.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이 더해지고 있는 네네. 앰프입니다. 존 메이어가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투락 앰프라든지 네네네. 퓨스, 엠브릿 그렇죠. 등 다양한 앰프 브랜드들이나 원플러 그렇죠. 아니면 지금 다루고 있는 신스 뮤직 아니면은 제이로켓 오디오스에서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들에서도 이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하기 위해서 네네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검사를 하다가 재밌는 포스팅을 찾아냈어요. 이런 거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덤블 앰프로 1회를 하려면 3자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됐었대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1회인과 덤블이 안면이 있어야 되고 친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일회인한테 덤블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제가 은총 씨를 좋아하는 것처럼 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지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연주를 들려줘야 된대요. 연주자가. 그래야 그거를 덤블이 듣고 앰프로 만들어준대요. 마음에 들어야.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일회인이 덤블한테 저 앰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해서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덤블이 야 은총아 내가 너한테 앰프 하나 만들어줄게 이래야 제작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회로도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안에 에폭시로 다 덮습니다. 네. 그 저 이렇게 그 앰프를 뜯어낸 사진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에폭시로 시커멓게 다 디범벅 해가지고 회로를 완전히 가리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브루도턴 앰프웍스라든지 브루노 앰프 네. 뭐 캐롤앤 네. 뭐 이렇게 유명한 최대한 정확하게 모방해서 만드는 앰프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또 그게 폭시를 또 뜯어낸대요. 뜯어내서 가장 완벽하게 복각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소문도 무성하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접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복각한 사운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사운드를 듣고 아 요런 게 덤블 사운드다 네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이제 옆에다 두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펙터들이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네. 뭐 덤블류의 이제 앰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네.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담겨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D 사운드라고 불리는 이걸 리뷰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 너무 좋고 네. 덤블 사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 약간 퍼즈 같다라는 느낌도 느낌 있죠.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사운드 흉내내려고 예전에 이제 덤블 앰프가 없으니까 오버드라이브랑 퍼즈를 같이 물려서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질감이 안 나죠. 안 나는데 이 지금 이 신스 뮤직에서 지금 뭐 거의 뭐 극찬을 받다시피 그쵸. 이 덤블을 정말 복각을 잘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서양에 이렇게 하워드 덤블이 있다면 동양에 스즈키 신이치입니다. 네. 신스 뮤직을 대표하는 네. 네, 엔지니어고 CEO인데요. 현재도 제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뮤지션이 원하는 사운드 딱 맞는 장비를 이렇게 덤블로이드처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앨범 녹음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뭐 예를 들어서 앰프 네, 수리, 그렇죠. 기타 수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하다가 직접 손으로 해결하던 것을 시작으로 단순히 개조 수리뿐만 아니라 직접 페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많이 탄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야 니네 거 좋다더라 하나만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작했던 페달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신스뮤직. 네네네. 일본 장인 스즈키 신이치의 손에 의해서 핸드메이드로 특별하게 제작이 되는 소위 말하는 명품 페달, 부티크 페달인 덤블로이드는 연주자의 조작과 세밀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변화하는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펙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덤블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든 모든 이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다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원음 훼손 없이 투명하게 끌어올리는 부스터 네네. 그리고 재즈락 토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쉽게 네네. 빠르게 세팅을 전환할 수가 있고요. 부스트와 드라이브 두 개의 페달 스위치로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네. 다채로운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V DC 네. 예,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DRB 드라이브 네. 예, 덤블로이드의 게인량을 네.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에센트 프리센스와 포스트 게인 컨트롤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강력하고 모던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톤 시그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부스트 네. 부스트 양을 조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재즈락 토글 요 스위치가 있는데 요 토글을 이용하여서 두 가지 모드로 변경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즈 네. 모드로 갔을 때는 소리가 좀 더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네네. 어택함을 제공을 하고요. 네네. 락 모드 사용 시 좀 더 단단하고 힘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네네. 연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온오프 부스트 온오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사운드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네네. 몇 가지를 만지면서 네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스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이 있어요. 네네. 그걸 맞춰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켜져있는 네,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앰프 볼륨 좀 올릴게요. 네. 이거 제가 약간 임의로 좋아하는 톤을 좀 잡아놨어요. 네네. 뭐 약간 설명을 드리면 뭐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네네. 그 저의 그 성향이 좀 드러날 텐데 제가 존 메이어 빠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덤블로이드를 소개하는 게 참 즐겁네요. 아, 네. 네. 다시 한번 사운드를 그래서 뭐 이런 톤이죠. 좀 마일드한 이런 네. 굉장히 미세한 피킹의 뉘앙스에 다 반응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덤블 사운드의 드라이브들을 공부를 좀 했어요. 쭉 보면서 사운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 전문 엔지니어가 컴프를 싹싹 걸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뭐랄까 굉장히 투명한데 네. 특유의 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사운드가 다 다르고 앰프를 복각하는 그리고 심지어 오리지널 덤블 영상도 봤는데 사운드가 다 다릅니다. 네네. 다 다른데 그 특유의 뭔가 이 질감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복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덤블 사운드는 그 중저음에서 찌그러지는 소리가 있어요. 네네. 뭉개지는 소리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이게 퍼즈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잠깐만 네. 들려드리고 좀 이따 이제 프리셋을 하겠지만은 이런 거 칠 때 몰라요. 근데 이제 3번 줄 위로 이제, 예 네. 이제 저 네. 6번 줄로 떨어지게 6번 되면 이런 소리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찌그러지는 소리 네네. 지글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덤블 사운드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많은 분들 중에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오리지널 덤블을 실제로 경험한 분 계실 거예요. 있겠죠? 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계실 겁니다. 혹시 계시다면 리플 한번 달아주시고. 네. 어,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지널 덤블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완벽한 비교는 힘들 것 같고 덤블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이펙터들이고 그 이펙터들을 비교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덤블과 이펙터의 비교가 아니라 이 이펙터가 이런 사운드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공하는 프리셋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들려드릴 모드는 팻 프리앰프 모드라고 하네요. 얼마나 팻해지는지 그렇죠. 얼마나 뚱뚱해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재즈 모드를 한번 오, 전 이게 더 좋네요. 락 모드보다는 재즈 모드가 좀 더 클린 사운드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아. 이거 뭐 바로 이거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사운드 괜찮네요. 네.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스 오버드라이브라는 프리셋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드 모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또 기본적으로 좋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사운드입니다. 재즈 모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재즈 모드로 하니까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그쵸. 이렇게 락 모드를 들었을 때 후끈하다 라고 생각했다가 재즈 모드로 확 바뀌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락이 좋을 것 같았는데 재즈로 갔을 때 확 좋아요. 또 그게 있네요. 둘 다 진짜 매력 있네요.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이번에는 팻 헤비 드라이브라는 프리셋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참 생긴 건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뭐 그냥 사실 뭐 좀 이따가 평점을 내겠지만 뭐 외모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뭐 그냥 뭐 만들었는데 매력이 있어요. 네, 또.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근데 이게 신스 뮤직 페달이 다 이래요. 다 이렇게 생겼죠. 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클린톤 락 모드로 먼저 오 잠깐만요. 이거 이런 거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난리 나네요. 이제 재즈 모드를 일단 들어보고 네. 제가 말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험버커 기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험버커 기타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눈 가리고 그냥 들으면 아무도 싱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이 사운드를 듣고 딱 그 생각나신 뭐 이게 진짜 로벤포드가 정말 즐겨 쓰는 톤이에요. 네네, 방금 네네, 이런 톤이 네네. 지금 톤이 네. 그래서 로벤포드 뭐 제목이 갑자기 기억나요.
러그드 디 로드인가? 하여튼 그런 곡이 있는데 그게 뭐 이제 그런 곡이었어요. 아, 딱 이 톤이에요. 네네. 그냥 이 그렇습니다. 톤. 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난리 나네요. 이렇게 정말 패태지고 완전히 다른 기타 사운드를 네. 만들어내네요. 그 아무래도 이게 진짜 왜 이 덤블이 사랑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아 그리고 네. 또 방금 이 소리가 보면은 여기에 로터리만 걸어버리면 네. 또 지멘덱스 사운드 느낌 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뭐 바이브 계열 네, 그 마이클 란도적인 느낌도 나고 네. 여기 이제 톤만 좀 다르게 쓴다면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연주자들마다 취향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정말 후끈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렉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캘리포니아 사운드라고 하죠. 진짜 강력한 네. 모던 계열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왜 사람들이 덤블 사운드라고 하는지 좀 공감이 되는 시간이 네.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가 이 덤블로이드를 이용을 하셔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다 듣고 와서 새로운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한줄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저의 한줄평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뮤지션들의 기타 사운드를 흉내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덤블로이드로 오십시오. 일단은 뭐 가격을 저희가 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비싸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네. 비쌉니다. 비싼데 그만한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뭐 각자 예산이 있는 거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모르겠지만 네네. 비싸긴 해요 사실. 네.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사운드는 확실히 좋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디자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노브가 달린 거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한데 이분들이 매번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매번 그렇죠. 조금씩 달라요. 다르죠. 컬러가 네네. 다르다던가 네네. 뭐 네네. 그리고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부스트가 달려 나오는 제품이 원래는 부스트가 없어요. 네네. 원래 오리지널 버전.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스페셜 B라는 게 네. B 스페셜이 부스트 스페셜인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평소 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늘 나열해 드렸던 그 뮤지션들 뭐 로벤 포드라든가 뭐 엘리언슨, 존 메이어 뭐 아 그리고 아까 소개했는지 모르겠네요. 조 보나마사 안 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되게 굉장히 핫한 기타리스트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덤블 사운드를 이제 그쵸. 선호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덤블 사운드를 좋아하셔 관심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저는 한 줄 평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새로운 첫 경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앰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덤블 사운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요. 덤블 사운드, 덤블 사운드 도대체 그게 뭘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보면서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앰프에다 푹 꽂고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왜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정확하게 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첫 경험이라고 네, 아 좋네요. 한 주평을 그리고 뭐 싶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와셔서 직접 네, 연주를 쳐야 돼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한번 평점을 하나 둘 셋 짜잔 7.0 8.5 아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찬하신 것 치고는 점수를 좀 짜게 주셨는데요. 네네. 왜 일단 사실은 네. 몇 가지 좀 뭐 앞으로 이제 또 리뷰를 하게 될 거지만은 네. 사실은 소리만 주면 소리만 듣고 하면 10점 주고 싶어요. 냉정해봐서.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거 가격대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사이즈. 네. 저는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큽니다. 꽤 사이즈도 크고 소리로는 진짜 10점인데 가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난 진짜 덤블로이드 아니면 안 되겠어 네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지만 대체할 수 있는 또 좋은 덤블 페달들이 많기 많이 때문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세 편을 준비한 거고 네. 이번에 네. 굳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산이 30만 원이다 뭐 아니면 뭐 2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맞춰서 하겠지만 두 페달을 두 개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의 60만 원. 네, 조금만 욕심 버리면 세 개까지도. 예, 네,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럴 때 냉정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페달이긴 하지만 네, 냉정할 네, 때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보시고 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7.0을 주시고 구입하셨죠, 이거를. 또 샀습니다. 네, 저희 네. 은총 씨가 또 구입을 하셨어요. 네. 오늘 어쨌든 시작입니다. 예, 이제 디사운드라고 하죠. 예, 덤블 앰프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이제 이번 주 내내 다뤄볼 텐데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스 뮤직의 덤블로이드 B 스페셜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 예, 덤블 키즈들을 데리고 저희가 재밌겠네요.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